예, 지금 11시 46분. 저는 지금 봉성암에 나와 있습니다. 봉성암. 북한산 봉성암인데요. 고양시 북한산의 봉성암인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북한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그 나이가 드신, 지긋하게 나이 드신 그 비구니께서 여기 계시고 주지 스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오늘은 지금 모습은 제가 뵙지 못했고요. 지금 이 구조를 보면 요게 대웅전인데요. 여기는 대웅전을 극락보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서 뭔가 내용도 달라지고 그러는 듯한데, 제가 무식한 터라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요 밑에 이제 요이 넓은 이렇게 이제 그 대, 속된 말로 다이 마당이 아니죠. 건물 옥상 같은 구실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가 요사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땅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웅전하고, 그러니까 극락보전하고 요사채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엿대서 이렇게 연결을, 참 뭐라고 표현했지? 아,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네요. 엿대었다. 표현이 조금 어감이 좀안 좋은데, 이때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건물은 아닌데 그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요사채의 지붕이 이제 그 극락보전 앞에 뜰 구실을 하는. 예. 아, 또 무슨 일이 있는지 헬기가 오고 있네요. 저 건너편에 보이는 봉우리 중에 맨저 오른쪽에 있는 게, 아이고, 여기도 또 강아지가 또 영업 계신가? 백록 저기 백운대에서 봤던 앤가? 예,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제 맨그 여기서 정면에 보이는 세 개의 봉우리가 보이는데요. 오른쪽이 저 의상봉이고요. 의상봉이고요. 이제 그 다음이 용출봉하고, 아, 아니구나. 여기 지금 나무 뒤에 가려있는 게 의상봉이네. 나무 뒤에 가려있는 게 의상봉이고, 여기서 맨그 오른쪽에 보이는 게 용출봉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용혈봉이고요. 그 용혈봉의 왼쪽에는 조그맣게 할매바위가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세 개의 봉우리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증취봉이고요. 증취봉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또 내려오면 저 거암군이 보이네요. 저 거암군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부왕동암이 되는 거죠. 확실히 꾸준히 북한산을 다니니까 이렇게 좀 계곡계곡이나 산들이 좀씩 보이네요. 자, 하여간 이 봉성암은 조선 숙종 때 성릉대사가 창건을 했다고 하네요. 당시 성릉대사는 총섭이라 해서 30년 이상 이 승병들을 총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근데 승병이 막 370명? 하기야 뭐 여기 건설할 때는 좀 인력이 많이 필요했지만, 건설한 뒤에는 이제 유지하는 정도니까 11개의 사찰과 2개의 암자에서 총 13개의 사찰을 지어서, 이제 군사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일종의 그 초소, 주둔지 구실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하여간 여기가 이제 봉성암이 가을에 단풍철에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한번 다시 한번 또 와야지. 지금 여기 이제 여기서 보이는 요게 그 산성능선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여기서 뾰족하게 보이는 저 여기서 뾰족하게 보이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용암봉이네요. 용암봉. 가운데 있는 봉우리가 여기서는 봉우리로 보이는데 저게 이제 만경대고, 여기 맨 왼쪽에 보이는 게 노적봉이고요. 저 뒤에 저게 중첩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냥 노적봉이고, 여기서 백운대는 만경대 뒤에 살짝 보이는 게 백운대 일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간 이저 의상능선 계속 걸으면서 이게 보이거든요. 이 봉성암이 뭐 알에서 이렇게 살짝 보입니다. 특히 바위 저그 기와가. 아, 그래서 한번 꼭 한번 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여기가 고향 봉성암 전성릉대사부도라 되어 있는데, 전자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100% 확실한 건 아니고, 그렇다, 그렇게 볼수 있다. 1711년 숙종 37년 북한산 축조할 때, 30년간 중흥사에서 주석다. 그러니까 중흥사가 굉장히 중요한 절이었습니다. 서암사보다 중흥사가 더 중요한 절이었던가 봐요. 예, 이렇게
부도탑, 부도탑. 부도탑이죠? 부도. 부도 자체가 그냥 탑이라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바위는 뭔가 썼던 바위인 것 같은데? 예. 그, 이 봉성암 현재 보이는 이 극락보존 자체는 그렇게 오래된 절은 아니고요. 그, 동영상 그 보면, 지금도 찾아볼 수 있는 동영상 보면 안에 공사하고 막 이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래서 또 봉성암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절 앞쪽에 보면 계속 불사가, 아, 아직 이제 진행되고 있는, 예, 그런 절들이 많죠. 그러니까 불사를 한 번에 쫙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재원을 조달해 가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불사를 하는 절들이 많은데, 예, 요게 이제, 요게 그, 저, 산성 주능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이쪽에 여기 능선 거의 언저리에 대피소가 있고요. 대피소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다가 꽉 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온 거죠. 지금 이제 5월 15일이 이제 올해 4월 초파일이라 초파일 준비들을 사찰들마다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슬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봉성암을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락보존은 이렇게 아까 극락보존 안에도 뭐가 있다고 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봤고요. 이렇게 들여다보기만 했고요. 예, 찍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여기 실외는 괜찮을 것 같아서 찍는 거고요. 실내는 뭐 제 생각에는 뭐 주지스님한테 허락을 받든지 해야 찍는 거지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예, 외면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같은 거 싸는 거 보면 계속 뭔가 불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요, 이제, 이 옥상. 이게 옥상이죠. 옥상 요 밑에가 이제 요사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절 자체는, 건물 자체는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예. 공영사가 저쪽에서 내려올 때는 잘 보이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네요. 네, 공영사가. 저 야생기냐?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기냐? 저쪽에서 개가 있네. 무섭게 짖으면 어떡해? 인간적으로. 예, 이게 이제 극락보존입니다. 예, 봉성암은 이제 대웅전을 극락보존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극락보존 그 현판 좌우에 용이 새겨져 있죠.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하네요. 다른 절에서는 용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서 용이 있네요. 예, 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만, 용도 좀 다르죠. 색깔도 다르고. 그 다음에, 암재도 암재지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경치가 여기 이제 의상봉, 여기가 이제 원여봉에 사람들 많이 올라가 있네. 요게 영치봉이죠. 여기 영치봉, 네, 영치봉이죠. 저쪽이 북문이 될 테고, 네, 요게 아주 장관입니다. 장관 아주. 저쪽에 김포 넘어서 바다도 어렴풋이 보이고요. 네, 정말 장관입니다. 정말 좋은. 갈 거야. 그만해. 갈 거야. 나 그렇지 않아도 무서워서, 너 무서워서 오래 있을 수도 없다야. 극락당전 만월용. 목호 금색 좋은 공. 부러울 분이 허망하다. 여기서 공자가 이제 나쁜 의미의 허망하다는 아니겠죠. 불교적 의미의 공일 테니까.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라. 갈게. 다가오지 마, 응, 다가오지 마, 응? 간다. 갈 거야. 응. 인간적으로 갈 거니까, 다가오면 안 된다. 아이고. 글쎄, 절에서는 저 정도 큰 개는, 만약에 이 절에서 거주하는 개라면, 좀 묶어놔야 되지 않나 싶네요. 저는 이제 원래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개를 볼 때 이렇게 부정적으로는 붙지 않는 사람이라 뭐 이런 정도. 이 자식이 몇 걸음 따라서 내려왔는데.
그 정도 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침착하게 내려오는 건데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이거 멋있다. 여기서 저기 끝에 살짝 보이는 게 백운대가 많네요. 보니까 사람들 있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노적봉 꼭대기에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노적봉 만경대 용암봉인데 저기 만경대 왼쪽으로 살짝 백운대가 보입니다. 지금 걔가 지금 6채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이고 빨리 가야지. 뭐 계속 저를 째려보는데요. 무서워서 오래 있을 수도 없다 야. 응, 갈게. 응, 갈게. 요사채는 이제 현대식으로 거주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하, 요 앞에는 무슨 뜰로 해서 농사, 그러니까 야채 같은 것도 심고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예전에 본 그 제 영상에 보니까 무슨 야채를 재배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설마 가는데 뭐라고는 안 하겠지? 아이고. 경치 좋다. 네, 아마 이제 불사가 계속 크게 진행이 되면 여기다가도 이제 뭘 지을 수도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스케치하고 봉상암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됐죠. 네. 저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이제 저한테서는 더 이상 적대감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적대감이 아니라 흥이다 이거죠. 너까짓거 뭐 이런 것이겠죠. 자식이 말이야. 아이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방문해 보고 싶었던 봉성암 아마 가을철에 단풍 좋을 때는 다시 한번 와볼까. 길을 이렇게 닫아보는 거 보니까 이 길로도 뭐 그 특수 차량들이 올라온 모양이에요. 네. 제 느낌으로는 저기 태고사하고 중흥사가 여기서 이렇게 멀지 않거든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 봉성암이 높지 않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태고사하고 중흥사가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영로 지나서도 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 그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면 이 봉성암 올라가는 길이 참 가파르면서도 멋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찍은 겁니다. 봉성암은 이제 빠져나왔는데도. 여기는 이제 그 주요 등산로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터라 자주 올 수 있는 데가 아니라서 이렇게 한번 나가는 길목도 찍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하여간 제 3차 북한산 2024년 시즌 제 3차 북한산 탐방인데요. 오늘의 핵심은 이제 결국은 그래도 백운대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쯤 오른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백운대 잘 올랐고 대서문 봤고 이제 봉성암 봤고 그래도 이렇게 와보고 싶었던데 오니까 또 숙제를 하나 해결했다는 어떤 즐거움이 있네요. 아, 길 가파르네. 이거 저 특수차량을 타고 다니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걸어서 다니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봉성암 올라가는 길, 봉성암 올라가는 길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께 보시라고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산성 탐방 지원센터가 3.4km, 북한산 대피소가 0.6km, 앞으로도 3.4km를 더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가 좀 가파르긴 해도 그냥 다 내려가는 길이고요. 무슨 암릉 구역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벌써 이제 일반 차량은 오기는 어렵겠지만 특수 차량들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길들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뭐 제대로 된 그런 등산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그냥 한 3km 이제 그냥 워킹,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워킹하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0군데 올라가지 않고 여기 봉사가 만들리고 하면 오전 중에 끝냈을 것 같긴 하네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대충 그런 스타일로 가게 다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제 북한산은 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뭐 어딘가를 보러 간다, 탐방한다, 뭐 그런 의미는 이제 거의 없고요. 그냥 이제 계속 신체 단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곳인데,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서 이런 정도는 걸어야 속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속. 속이 편합니다. 이게 뭐, 이거 한 번 여기 산 왔다 갔다 해서 신체가 뭐 갑자기 막 좋아지고 그러겠어요? 뭐, 그거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나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이지, 한 번 왔다 갔다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텐데, 속이 편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속이. 여기서 말하는 속이 편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속이 편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진짜로 속이. 속이 좀 편합니다. 이렇게 많이 걸으면. 제일 그 재미로 온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고. 저쪽에서 내려오는 통상의 이제 등산로는 저 길이죠. 통상의 저 길.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어디서 이제 만나서 이 봉성암 입구 길은 이제 끝난다고 봐야죠. 으쌰으쌰. 아직 비가 좀 꽤 와서 그런지 물소리가 좋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무슨 부도죠? 이것도? 부도. 뭐가 있네요. 뭐라고 쓰였냐. 보련당이라고 쓰였는데, 보련당. 여기 보련당. 그죠? 보련당 승탑. 보련당으로 알려진 승려 응양의 승탑이다. 응양에 대한 기록은 조선 후기 문신 이후기 지은 중흥 유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가 보주, 끝에를 보주라고 하나? 한변에, 기단석의 한변의 길이는 68cm, 승탑은 136cm, 탑신의 최대 직경은 70cm, 보련당 승탑. 이런 게 있었네요. 보련당은 응양의, 보련당이 응양의 아호, 당호 같은 것이로군요. 보련당 응양. 참 몰랐던 사실, 그것을 알게 되네요. 이게 등산로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합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봉성암 들어가는 길 저기까지, 그리고 저기까지 가서 한번 촬영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가파르죠? 여기가 저기가 태고사 올라가는 길 같은데. 봉성암 백운대 방향. 백운대가 2.2km, 대피소가 0.6. 여기가 이제 봉성암 올라가는 길이고요. 여기가 아마 태고사 올라가는 길 같으니까 거기까지만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이제 주로 거의 그 쇼츠로만 촬영을 많이 하고 롱폼을 이제 많이 안 해가지고요.
사실 이제 그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롱폼을 조금 더 많이 찍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쇼츠로 계속 구성하던 그런 그 기세 거기에 비한다면 아 이쪽으로 중흥사에서 지금 올라가는 길인가 보다 이게. 는 이제 조금 더 롱폼을 좀 더 찍어야 되겠다. 그렇죠. 태고사. 네, 태고사 올라가는 길 맞네. 여기가 여기 이제 요 건너편이 중흥사고요. 건너편이 중흥사고 여기 굉장히 가파른 길로 내려가야죠. 태고사 앞길. 롱폼 영상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 구독자 수는 이제 1000명을, 감사하게도 1000명을 돌파했는데, 시청 시간이 굉장히 이제 부족합니다. 시청 시간이. 이게 앞뒤 설명이 좀 짧았는데요. 제가 지금 목표가 일단 1000명, 구독자 1000명, 그 다음에 연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돌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작을 하는데. 중흥사. 저게 중흥사예요, 중흥사. 여기 이제 태고사. 1000명, 구독자 1000명의 시청 시간 누적 4000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수익화 요건인데요. 그러니까 수익화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제 광고가 붙는 수익화 요건이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요건이죠. 그거까지 한번 도달해 보는 것이 지금 제 목표거든요. 뭐 여러 차례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같은 스타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서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한번. 그래서 한번 이제 기왕에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최근에 실적을 그냥 최근 뭐 몇 개월치를 그냥 월로 이제 평균 낸 다음에 12를 곱하면 4000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누적 365일로 하면 많이 모자라죠. 뭐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4000시간도 되어야 일단은 제 목표가 이제 달성되는 것이니까, 이 영상도 이제 벌써 20분이 넘었는데요.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실 분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는데, 부디 좀 시청을 좀 오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되는지 모르겠으나 제 영상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은 뭐 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니까 재밌으니까 많이 봐주십시오.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냥 봐주십시오. 그냥 네, 봐주십시오. 그래 철판을 깔고 부탁을 드려야지. 그냥 봐주세요. 봐주십시오. 그냥 틀어놓고 일하세요. 근데 시청 시간을 좀 늘려주세요. 해서 한번 수익화 요건에 도달하는 데 거기까지 한번 가보겠다. 라는 것이 이 목표다. 두 요건 중에 하나, 구독자 요건은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대남문 가는 갈림길이 되겠습니다. 많이 왔네요. 대남문 2km. 여기서 내려왔습니다. 봉성암. 이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